수영의 엄마는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참다 못해 회초리를 들고 말았습니다.흥분이 가라앉자 금방 후회가 밀려듭니다.조금만 더 참을 걸.진우 아빠는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웬만하면 아이를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그럴수록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울고 떼쓰는 것이 심해져 걱정입니다.이러다가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국내 최초 수면 교육 전문가로 MIT에서 배운 리서치 기법을 육아에 접목하여 또깨 육아법을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육아 전문가로서 13년 동안 수많은 부모님들을 코칭하며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훈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크게 혼내지도 못하고 버릇이 나빠질까봐 내버려두지도 못하죠.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최신 훈육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모델화한 것이 또깨 육아 하트 법칙입니다. 또깨 육아 하트 법칙은 아이의 마음에 접속해 공감해주고, 아이가 잘한 행동은 엑셀을 밟아 강화시켜주고, 잘못된 행동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C, A, B의 55개 툴을 육아에 적용하면, 아이는 스스로 올바른 길을 향해 핸들을 꺾고,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C 커넥트 접속 아이의 마음에 접속하기. 아이에게 행동 가이드를 주기 전에 아이 마음에 접속하는 것이 C 접속 단계입니다. 훈육의 성공은 여기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의 마음에 접속하려면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우랑 다시 안놀 거야. 왜안 놀아? 언제는 연우가 제일 좋다며. 지금 연우한테 화가 많이 났나 보네.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준 다음에 아이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가끔 아이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대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거나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감탄사 전략을 써보세요. 아, 음. 감탄사를 내뱉으며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자세를 보여주면 아이는 차근차근 속마음을 풀어냅니다. 아이가 한 말을 풀어서 다시 말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빠 가지 마!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아빠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아이의 감정과 욕구를 말로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E, A, XL. 바람직한 행동 강화하기. A, XL 단계는 아이가 바람직하게 행동했을 때 그쪽 길로 가는 게 맞다는 메시지를 보내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칭찬의 기회를 잡으세요. 아이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초기에는 칭찬을 잘 해주다가 점점 시들해지면 아이는 더 이상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 타이밍은 평소에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이의 행동에서 칭찬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어른인 나도 일어나기 힘든데. 아이가 혼자 일어나는 건 대단한 거야.이때 정크푸드 칭찬은 피해야 합니다.정크푸드 칭찬은 손쉽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이에게 해로운 칭찬을 말합니다.너 정말 똑똑하구나 정말 착하다 잘생겼다.특히 부모가 무심코 자주 하는 똑똑하다는 칭찬은 실패하면 똑똑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아이가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구나. 아이가 어쩔 수 없는 것, 지능, 외모, 신체 조건보다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배려, 끈기, 감정 조절 중에서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내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 주세요. 만약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할 때는 아이 마음속에 못하는 나라는 이미지 대신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때 과거 이야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가 줄넘기로 고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은교야, 너는 13개월부터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는데 비탈진 길도 걷더니 올라갔어.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아기가 씩씩하게 잘 걷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 넌 끈기 있는 아이라 줄넘기도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의욕을 되찾은 아이는 꾸준히 줄넘기를 연습해서 아주 잘하게 됐어요. 3. B. 브레이크. 제동 걸고 방향 수정해주기. B. 브레이크 단계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징벌이 아닌 보호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브레이크를 걸 때는 징벌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아이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육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의를 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유리컵은 위험하댔지. 부엌에는 절대 출입 금지야. 유리컵을 가지고 놀면 너랑 동생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고무공을 가지고 놀자. 요점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이에게도 느껴지도록 소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주세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에겐 옷은 항상 제자리에 벗어놓는 거야 라고 해놓고 부모가 피곤하다고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육아에 실패한 것 같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육아의 좋은 점은 다음번에 잘할 기회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깨유가 하트 법칙으로 화내고 소리 지르는 훈육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세요. 훈육의 모든 상황을 한 큐에 해결하는 또깨유가 하트 법칙.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